오늘 원래 금요일에 오시는 하나부터 아홉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우리 빛나는 우리 여의도의 전설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항상 우리 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네. 네. 꽃중년들. 네. 꽃들의 전쟁입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우리 김프로님 김상무님 두 분이 아주 한 분이 파마하시면 한 분이 또 미용실 다녀오시고. 예. 참 아름다운 경쟁입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려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외모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쓸 때 또 우리 경제 참여자들은 투자자들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근데 안 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거 어떻게 네. 우리는 좀 봐야 될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제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책 한 권부터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책이요. 예.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게리 실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게리가 어이입니다. 어이. 네. 그리고 그냥 실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리 실링. 게리 실링. 게리 실링. 저도 이제 여기 그 게리 실링에 대한 소개를 보면 1969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정확하게 맞췄다면 1969년이면 제가 돌 지났을 텐데 그때부터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제가 1995년에 여의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뭐 대학원을 마치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경제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환위기 때 망했어요. 그래서 98년에 다른 경제연구소로 옮겨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이제 뭐 그 독서 뭐 이런 거 최강권 읽고 소개하고 이런 걸 네. 한대요. 네. 제가 무슨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마존에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마존이 있었으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책을 찾다가 아, 이거다 싶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예, 디플레이션. 네. 제목이 그냥 디플레이션이에요? 예, 뭐 그 다음 부제 뭐 쭉 오는 그 뭐 어떻게 오고 이게 어떤 것이고 당신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네. 큰 제목은 그냥 디플레이션입니다. 게리 실링이 쓴 책이죠. 그 책을 그러니까 펭귄 문건판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아, 책.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주문을 해서 거기에 와서 그걸 읽고 세상을 알게 됐어요. 이 책으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움직임이었구나. 네. 우리나라 산업은 이게 이제 장비 산업이고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해놓고 물건 값이 올라가면 정말 잘 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게리 실링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져 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게 98년쯤 오니까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 기대로 살면 큰일 날 것이고 디플레이션을 이해하면 당신은 승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야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나 더 이상 알겠다 이제. 그러면 나 더 이상 연구소에 못 있겠다. 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아, 결심을 한 아,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와, 야, 그 여의도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든 어, 네? 그 책이 그 책이네. 그 책 이름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개념을 디플레이션으로 잡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 시장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2004년인가 채권 시장의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자산 용서로 옮길 때까지. 주구장창 금리는 계속 떨어진다.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든 뭐 9.11 테러 이후에 지금 같은 일이죠. 9.11 테러 이후에 야 이게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도 폭락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9.11 테러 지나고 한 달쯤 지났나?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하고 금리도 급반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어지거든요. 6개월을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다 IT 버블도 지나고 다시 금리는 올라갈 거고 주가는 올라갈 거고 물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게리 실링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기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2003년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니다.
잠깐 올라가는 거고 다시 떨어지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믿었던 건 뭐냐면 게류실링이었던 거죠. 게류실링의 디플레이션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 저는 너무나 너무나 환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일로 안 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책의 내용을 보면 왜 디플레이션이 오냐라는 것의 내용인데 뭐 그 내용이라는 거 제가 이제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목차에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냉전의 종식이 되면서 군사비 지출 줄인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생각해야 된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 다시 이 책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때 하나하나에서 아,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바뀐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것 때문에 디플레이션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바뀌고 있고 이것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인플레이션으로? 네. 반대죠. 디플레이션을 낳았던 힘이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나오는데 냉전이 끝나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아니죠. 이제 정부 지출 늘리고 있어요. 정부 지출 줄이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돈을 뿌리던 걸. 그 뭐 방위비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 생산적으로 쓰인다 해보면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돈을 여기다가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물가는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군사비 지출 줄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는 효율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디플레이션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지나간 전쟁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게리 실링이 볼 때 이미 80년대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아닌데 네. 중앙은행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나오지도 않는 걸 그걸 맨날 인플레이션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망을 한 거죠. 중앙은행들이 하도 때려가지고 네. 이분들이 그 이 개념이 너무나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전 세계 중앙은행 사람들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박혀가지고 왜냐하면 20세기는 네.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인플레이션도 그냥 무조건 때려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쪽이다. 그런데 네.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 이것도 크게 바뀐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 절감, 기술 진보. 어느 정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을 보면서 아, 리스트럭처링, 이제는 싼 데로 가서 아웃소싱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에너지 독립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교역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게 단순히 트럼프라는 개인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미국 사람들의 이게 갈수록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돼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책도 많은데 저도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미국이 더 이상 아웃소싱 싸면 무조건 거기 가서 싼 값에 아웃소싱 해오자. 그런 식의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게 뭐 러스트벨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제조업을 하겠대요. 이런 경향. 이것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바뀐 게 하나가 있죠.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졌다. 네. 인터넷 가지고 여기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인터넷 시대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제조업자들이나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려놓은 것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새로운 소싱을 해서 네. 싼 물건을 구매할 줄 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쭉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유효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가격 올라가기가 힘들다. 네. 그거밖에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힘은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책에 대해 이 책을 갖고 확실히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채권 애널리스트 하면 제가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게 김일구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아니 맨날 금리가 떨어진다. 세상이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쟤는 맨날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쟤는 비관론자다라고 이야기.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물가가 못 올라가는데 비관론이라서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금리가 떨어진다가 아니고 세상은 아주 아주 효율적으로는 움직이고 모든 비용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저 이미 낡아빠진 개념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된다는 개념에 네.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는 좋아져도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경제가 네. 망한다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지난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그 속도를 현저하게 앞당기는. 네. 이제는 글로벌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 이런 것보다는 다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거다.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예. 근데 물가가 떨어지려 그러면 디플레이션 올라 그러면 기업들이 마구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비용을 계속 절감을 해줘야 됩니다. 물건 그래야지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고 다른 데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구조조정하고 인력 감축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물건값을 계속 낮추는 경쟁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더 이상 그런 경쟁에 관심이 없다라는 구조조정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구조조정 안 한다라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낸 리포트는 그런 내용인데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양적완화 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기업 부도 많이 나겠다. 네. 이게 투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기업 부도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투자 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평균시켜 놓고 나면 글로벌하게 발행된 회사채 한 4% 정도가 투자 투기 등급 다 합치면 한 4% 정도가 부도가 나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산 채권 중에서 4%가 부도가 나요. 뭐 부도가 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빵이 되진 않습니다만 미국 같으면 한 100을 투자했으면 한 50 정도는 건지기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투자한 거에서 4%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면 나머지 이 어느 게 부도 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금리를 높게 받아야 되겠죠. 특히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굉장히 높게 받아야 될 거라고. 국채는 부도가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자들이 나 이 금리가 안 되면 국채보다 이만큼 금리가 높지 않으면 나 회사채 안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채 금리를 가만히 냅두면 요구 수익률 때문에 기업들이 빌려야 되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업들이 이 금리에 채권을 조달해서는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뭘 했냐면 국채 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위험 그렇죠.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기업 부도는 안 건드리고 금리를 낮춰준 거거든요. 회사채 금리를. 그래서 기업들이 네. 살아가도록 만든 건데 네. 지금 중앙은행들이 쓰고 있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금리를 낮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도 국채금리도 최고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 난리가 났는데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금리 인하 하던가요? 일본이 금리 인하 하던가요? 유럽의 국채금리는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이 난리통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네. 지난 3개월 전에 비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유럽 21개 나라가 이제 1% 밑에 금리인데 국채금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금리가 평균적으로 0.1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 위험이 높아졌다고 느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제로에 마이너스에
뭐 그리고 라가르드는 마이너스 금리는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낮출 데가 없는 거죠. 낮출 데가 없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이 난리통에 금리를 낮췄을까요? 기준금리 그냥 마이너스 0.1% 그대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채금리도 그대로입니다. 제로. 낮아진 게 없어요. 금리가. 미국이나 한 100BP 이상 150BP 금리를 낮췄죠. 그러면서 국채 10년짜리 금리도 한 100BP 낮아졌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게 없는 세상에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중앙은행 정책 그러니까 기업 부도는 그대로 두고 금리를 낮춰놓으면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 국채 대비 요구 수익률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회사채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데 주력했는데 이제는 국채 금리를 낮추지 못하니 요구 수익률을 낮추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러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부도율이 안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지. 부도율이 안 올라가게? 네. 부도율이 그대로 있으면 부도가 네. 안 나면 아.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굳이 낮추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그냥 지금 금리에서 회사채를 산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부도 날 만한 큰 기업들 일단 부도 날 만한 큰 기업들한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는 거죠. 예전에 예. 그냥 전체 시장에 돈을 늘리는 정책이던 지금 딱 표적을 찍어서 이쪽으로 딱 몰아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조금 위험한 회사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를 더 높게 받아서 돈을 이제 조달을 했는데 그걸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다 같이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낮출 데가 없으니 아예 그럼 부도 나는 회사들을 부도 안 나게 만들어서 부도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부도율을 현재로 유지하면서 금리를 안 올라가게 만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이네. 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인데 네.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다 망하니까 금리를 낮춰놓고 나머지는 시장한테 맡겼습니다. 네. 어느 회사를 살리고 어느 회사를 죽일 거는 시장이 결정하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장이 많은 기업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중앙은행이 딱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빌려줬는데.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제 안 빌려줘라고 할 때까지는 망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미 연준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다가 줄 것인지 미 연준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재무부가 결정합니다. 네. 재무부가 보잉 이렇게 해서 지금 연준이 가령 1조 달러를 조성을 했다. 그러면 보잉, GM, 포드한테 빌려줘라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1조 달러를 갖고 이 기업들한테 직접 예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두산중공업한테 이제 중앙은행 직접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채권단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조건을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요까지는 해라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고통을 분담을 합시다. 이거 어차피 국민의 돈을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을 끊지를 않는 거죠. 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의 어떤 시장이 금융시장이 기업들을 움직인다는 이걸 마켓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기업들을 계속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뭐냐면 이익 많이 내셔야죠. 그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이익 많이 내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배당금이 많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이게 신자본, 저기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네. 시장 규율인데 세상이 휙 뒤바뀌면서 이제는 시장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나서면 지금은 다 죽는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줄 수도 없고 요구 수익률을 낮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 지금 상태에서 이 성장률은 대폭 하락돼 있지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냥 우리가 아끼라고 시장한테 갔던 거를 돌려받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리 실링이 이야기하는 디플레이션의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거는 뭐냐면 신자유주의거든요.
198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이 들어서고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수상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시장한테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금리만 조정할게라고 하면서 시장한테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이 직접 하도록 방치를 한 것이죠. 왜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ECB 유럽중앙은행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교육용으로 중앙은행은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만한 박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박스가 괴물이 있어요. 괴물. 그 괴물이 어마어마한 이제 사나운 괴물이 있는데 그걸 중앙은행이 이렇게 목줄을 딱 잡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제가 인플레이션인 거죠. 제를 중앙은행이 붙잡고 있는. 요즘 그거 박스 없어졌겠네. 몇 년 전에 없어졌죠. 네. 이제 중앙은행.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도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에 하던 대로 해온 것이 디플레이션을 강화시킨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정책을 보면 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시장한테 맡겨놓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선별해서 재무부가 선별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쏴주면서 망할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옵니까?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에서 와요. 네. 두 가지에서 오는데 여기 그 저기 게리 실링의 책에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거를 엎어놓으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도덕적 해이가 인플레이션을 낳습니다. 도덕적 해이? 시장 규율이 마켓 디시플린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이러면 네. 이게 뭐를 해줘도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뭐를 해줘도 생길 효율이 존재하니까. 네. 네. 극도의 효율성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이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보다는 극도의 효율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를 해줘도 이런 위험이 없죠.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 경제전쟁? 뭐 그래가지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한 챕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를 해줘도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딱 찍어서 돈을 막 주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서류를 갖고 오면 막 그냥 대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은 어떤 PPP라 그래가지고 이게 Payroll Protection Program인가 그래요. 급여를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 회사가 돈을 썼다면 그 돈을 우리가 빌려줄 건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PPP입니다. 그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게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고요. 연준은 그 은행한테서 그 빌려준 금액의 95%를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잘못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잘못하면 5%는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네, 실제로 연준이 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준이 95%는 그냥 줄게. 그냥. 예. 그 뭐냐면 페이로를 보장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서류를 막 하고 그 조건을 맞추면 그냥 직원들 월급 주라고 중앙은행이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럴 해저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딱딱 찍어서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데 효율성이라는 게 없죠. 효율성의 반대거든요. 뭐를 해주더라고 하는 거는. 그 책에 그 저자는 잘못 썼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아.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이 책이 벌써 20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번에 코로나 전쟁 그 챕터의 저자. 아, 제가 볼 때 그분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인플레이션 가자. 뭐를 해줘도 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지. 지금 효율성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해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아, 저 너무한 것 같아. 돈을 저렇게 풀면 저런 문제가 생길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돈을 푸냐. 바보들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들어도 지금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 저 속이는 것 같아.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 그냥 주고 뭐를 해도 생기는 거 그냥 덮고 가자. 예, 이거 지금 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냥 덮고 가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오, 야, 이게 전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이 지경은 아니죠. 이까지 갔구나. 확실히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은 없다. 아무도 안 하겠다. 하나가 뭐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그 흔히 말하는 공급 체인이죠. 공급 사슬. 네? 서플라이 체인. 이 디플레이션을 낳았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제가 나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수요가 없으니까 네? 그 물가가 경제가 나빠지면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질 그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수요가 아닙니다. 공급입니다. 공급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뭐 1%에서 2% 가고 1%에서 0% 가고 하는 거는 수요가 만들 수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전부 다 공급이 만드는 움직임. 네. 공급 역량이 커지고 경쟁이 극심해지면 조그만한 수요 증가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 물량이 튀어나와요. 물가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가령 이제 뭐 지금 유가도 그렇죠. 수요가 줄어든 거 커요. 그렇지만 공급이 굉장히 비신축적으로 경직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공급 사이드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유가 폭락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198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져 내려오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경제는 계속 성장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급이 너무 훌륭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중국 그다음에 동유럽 전부 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저기 곳곳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나라 고용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비싸도 우리 물건 사주자. 해외여행은 급감하고 해외 무역은 국제 무역도 마찬가지로 급감하는 상황이고 좀 비싸도 우리 거 사자. 우리 거 쓰자. 마스크 다른 나라가 만든 거 쓸 게 아니고 비싸도 그냥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경제 안보를 미국 이번에 뭐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CARES Act가 거기에 보면 이제 CARES인데 그게 뒤에 ES가 그 경제 안보예요. Economic 저기 뭐냐 Stability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할 게 아니고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돈이 더 들어도. 네, 돈이 더 들어도. 네.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느냐? 일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아닙니다. 일본이 만약에 지금 디플레이션에 막 빠지기 시작했으면 지금 경기 침체가 막 시작했으면 디플레이션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1990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확 확산되면서 중국이 거대한 설비를 만들고 공급 물량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차도 없으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 그나마 수요가 있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차단 어느 정도는 막고 있었는데 수요조차도 없으니까 물가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기 침체 때문에 디플레이션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의 힘이 존재를 했어요. 그나마 경제가 좀 되는 애들이 그걸 이제 0에서 2% 이 정도로 물가를 관리했던 것에 불과하죠.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네. 금방 알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백화점에 팔리고 있다. 어제 그 백화점에서 물건 얼마나 팔렸는지 오늘 아침에 다 압니다. 야, 이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네? 빨리 만들어. 오히려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공급량이 수요가 조금만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지난 한 10년 동안의 일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냐면 바틀넥이 생기는 병목 현상. 자, 여기서부터 이게 만들 원자재가 들어오고 뭐가 중간 부품이 들어오고 뭐 이게 노동력이 들어오고 해서 최종 생산물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에 선이 하나 툭 끊겨버리는 거죠. 여기 원자재는 이만큼 쌓여있고 여기 중간재도 이만큼 쌓여있는데 문제는 원자재가 중간재까지 들어와야지 네.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턱 하고 막혀있는 거죠. 국제 무역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거 최근에 만들 때도 부직포 뭐가 원단이 없어갖고 못 만드는 상황 같은 게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면 웬만하면 기업에 이 말을 듣고 아유 그게 물건이 잘 안 와요. 그럼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이고 이게 그래 뭐 그래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우리가 그거 만듭시다. 괜히 그 나라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만듭시다. 예전에 한일 간의 그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좀 있긴 했네요. 전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아, 이해력이 참 좋다고.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이 네. 병목 현상을 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이걸 약화시키는 일은 이미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거는 계속 강화되었고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 세계 무역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뭐 우리가 BDI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발틱 드라인 그 인덱스라고 해서 예. 전 세계에서 뭐 고남을 우린 지수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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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니까 뭐 저기 철강석이나 이런 것에 또는 컨테이너는 조금 다른 걸로 합니다만 전 세계 무역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느냐 물동량으로 이걸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제 그쪽 북해에서 지중해 북해죠. 그쪽에서 계산하는 BDI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핵심이 되는 그 라인이 어디냐면 아시아하고 유럽 라인이에요. 근데 아시아하고 뭐 북미 라인이나 아시아하고 중남미 라인이냐 이게 아니고 네. 아시아하고 유럽 라인인데 이쪽이 컨테이너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물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럽하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는데 두 나라는 서로 간에 아웃소싱하고 서로 간에 이제 소비하고. 네, 이게 엮여 들어가는 관계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최근에 나타난 움직임은 이것조차도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모럴 해저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시도 많이 하고 하긴 하겠지만 정보 유통 속도도 훨씬 빠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춰놓고 시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죠? 네네. 각 기업마다 주주들이 엄청 존재해요. 다 감시자입니다. 기업들이 어문지 못하도록. 수백만 개의 CCTV가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시장의 기능을 꺼버린 것이죠. 네. 뭐 저기 비유를 잘 드신 것 같은데 CCTV를 꺼놓고 그냥 정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는 정부, 중앙은행은 돈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비효율성이 네, 네.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에 그 작은 기업하는 친구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 돈 빨리 따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네, 일단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그 혹시 기회 되시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게리 실링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알라딘 중고 몇 권 있었는데 우리 방송하는 게 다 절판됐어요 지금. 아, 그러면 출판 아주 통족하게 있는 책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출판사에 전화하시면 곧바로 찍 읽습니다. 예, 네, 곧바로 그래. 찍습니다. 네. 요즘은 소량 인쇄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시차가 있으니까 사실. 2년 전인가 김상무님하고 저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쓴 책이 있어요. 아,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네. 미리 예고한 거지. 그리고 아까 그 세계 석학들이 쓴 책이라는 게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이거든. 네. 책이 나와 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그 폴 크루그만을 비롯해서 정말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상 주르르 받은 석학들이 거기 필진을 참여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5월달에. 우리 김일구 상무님, 김한진 박사님, 최준영 박사, 정채진 프로, 또 박석중 의원, 윤지호 센터장 이런 분들이 네? 국내 최고의 이 석학들이 참여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그 책이 페이지 투 북스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부로 원고 다 모았어요. 네. 지금 들어가세요, 편지. 아. 그럼 있으면 나와요. 네. 그 책을 보세요. 네. 아, 실전이니까. 아. 그래서 오늘 뭐. 김상무님 지금 이 얘기가 그 책에 다 담겨 있어요. 네. 나올 때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책도 없는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아니, 기다리시라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 뭐, 디플레이션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이제 다 완전히 반대가 된 상황이다. 특히나 네. 그 돈이 마구 풀리는데 생기는 그 뭐를 해저드라든지. 네. 아니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의 붕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제 네. 오늘 말씀이신 거죠, 그게?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닥에 기름 불인 거예요. 아, 불은 누가 또 붙여야 됩니까? 누군가가 불을 던져야지 불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마지막 총매 트리거는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총매는 아마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빨리 근데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저 우리 곽학위님이 교육부장님 살이 생긴다. 자, 오늘 아, 여기 또 깊이 있는 말씀 해 주신 네.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